오늘도 송이 산행 2일차. 2일차 송이 산행 왔습니다. 어저께 4개, 5개, 총 5개 돋는 거 자리도 확인하고 많이 컸으면 좋겠는데 확인하고 그리고 어제 안 가본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송이산에.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좀 온도가 좀 내려갔으면 하는데 아직은 너무 더워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햇볕이 따갑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기대 없이 일단은 내일 모레 이틀간 비 소식이 있으니 비 소식이 있고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금토 아마 그때부터 송이 산행이 제대로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큰 기대 없이 일단은 송이 산행 시작합니다. 큰 기대는 없지만 항상 나날 날마다 산행 왔을 때는 만족을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송이산행 시작합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식구입니다. 어제 너무 작아서 두고 갔는 송이. 낙엽, 덮어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볼까. 엄마, 있다. 근데 아직도 안 컸다. 어떡해. 야, 너가 왜 이리 늦게, 며칠을 더 두어야 되나? 아, 요거는 그나마 좀 컸다. 아, 이거 두야. 아, 이또 고민되게 하네. 일단은, 다시 요거 하나. 두고 다시 이틀을 비가 온다고 하니 많이 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여기는 좀 구석진 자리면 저기 좀 보이는 자리 한개 돋는 거는 어김없이 없습니다. 너무 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또 사실 또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어제보다는 더 자랐는데 요게 많이 컸어요. 요거 하나만 채취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송이 발견. 아, 어제 남겨둔 거 두고 갔더니 하나는 다른 분이 채취해 갔는지 안 보이고 대신 더큰 거, 큰게 발견했습니다. 오, 요것도 제법 큰것 같습니다. 살살살살. 오, 길다. 오, 크다, 커. 아유, 어떡해. 이렇게 해놓고, 표자 뿌려놓고, 톡톡톡톡. 와, 큽니다. 오, 제법 큰데. 반갑다, 송이야. 영지부스, 애기들, 애기 삼형제, 막내, 중간이 큰애, 맨큰애. 아유, 영지부스 올해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작았어. 더 컸어.
내 눈에 다시 보이면 그때 채취하는 걸로. 영지 버섯들아, 많이 많이 빨리 빨리 자라거라. 다음에 보자. 빠이. 사리버섯. 예쁜 사리버섯 발견. 색이 예쁜 것, 맛도 좋겠죠.